한 생명이 소중합니다. 성경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상하반기로 한 4, 50명 정도 이렇게 학습 세례를 베풀었는데 올해는 연휴 때보다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교회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입니까? 성경에 계속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가서 우리 황금교회가 가서 예수 믿도록 복음 전하라고 이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전도해야 되죠. 가서라는 말은 전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전하는 일에 분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0월 26일이 황금의 날입니다. 우리 한 천여 명의 주님 앞으로 인도할 귀한 분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잖아요. 천여 명의 초청할 분들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가서 기도도 할 뿐 아니라 가서 그분들을 복음으로 이제 인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분은 뭐 10명, 어떤 분은 50명 이렇게 대상을 두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이제 오늘 2부 예배는 성례 가운데 성찬회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은혜를 받기보다는 이 성찬, 떡과 잔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옛날보다 요즘은 이 성찬에 대한 일을 너무 성찬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저 떡을 받고 잔을 받아 마시면 이 성찬에 다 참여한 걸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주님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동이 없으면 성찬을 우리가 참여해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유월절 만찬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가지시고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에 죽어 죽으실 죽음을 설명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피로 세우신 이 언약의 자리, 곧 이 성찬의 자리로 오늘 초대해 주셨습니다. 떡과 잔을 받으면서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성경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받고 이 떡과 잔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정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듣는 일을 잘 합니다. 많이 듣고 삽니다. 또 우리가 배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배우고 또 듣기도 하지만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기억나지 못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당부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기억하라. 오늘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주님은 성찬을 행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24절에 25절에 말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성찬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찬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이 성찬의 재료는 특별한 게 없어요. 떡 한 조각과 포도주 한 잔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에서 떡과 잔을 받는데 이 떡과 잔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먼저 25절 말씀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는 몸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 죄를 대신하는 언약의 피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떡과 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 이것을 너희는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라고 하는 말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듣고 돌았으면 잘 잊어버려요. 말씀 들을 때는 은혜를 받은 것 같고, 아, 말씀 들을 때는 깨달아요.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다가 교회 문턱만 나가면, 나가서 또 세상에 섞여 살다 보면 은혜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게 바로 떡과 잔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십자가의 죽음은 잊으면 안 된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늘 기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떡과 잔을 받으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주의 은혜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24절 말씀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그렇게 말씀하시고, 25절에도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그렇게 행하라고 두 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행하라는 말은 이 지금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식을 앞으로 계속 행하라 하는 그런 말도 되겠지만 그보다 우리는 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행하란 말은 행동하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말해주는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 아니라 그 은혜를 따라 살아라, 그 은혜를 따라 행동해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고 살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답게, 죄사함 받은 의인답게 행동하며 살아라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잔과 떡과 잔을 받으면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인에서 의인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 받은 성도들, 이 은혜 받은 우리 성도는 어떻게 행동하라고 합니까?
그 은혜 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라는 겁니다. 과거의 죄의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 욕심과 정욕에 끌려다니던 그런 우리의 삶,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멋대로 분별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든 행동 내려놓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떡과 잔을 받을 때 오늘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걸 알지 못하고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걸 모르고 떡과 잔을 받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는 하늘나라 백성답게 소망 있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땅의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 땅의 가치를 두고 쫓아가는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살피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떡을 받으면서 잔을 받으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행동하며 살았느냐? 아니,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에 은혜 받은 성도답게 죄인에서 의인된 의인의 삶을 살아고 그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성도답게 사는 의인의 삶을 살 걸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짐하면서 이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 더 드립니다. 오늘은 이 설교에서 은혜 받기보다는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느끼는,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젖어드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찬을 행하는, 성찬을 기념하라고 하는, 기억하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주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님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찬에, 이 성만찬에 우리를 초대한 예수님이,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아닙니까? 그 죽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떡과 잔을 받는 것으로 다 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에서 떡과 잔을 받으면서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이 살과 살을 찢은 이 떡과 잔이 나의 죄를 다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표식으로, 은혜의 표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더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은 그저 표식으로만 떡과 잔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이 없는,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죄사함 받고 다시 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만찬을 기억하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냥 은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따라 살면서 그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월 26일은 황금의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영혼 한 영혼, 한 생명 한 생명,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들, 우리 마음에 품고 저들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향해 이제는 어떻게 얘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들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찬 떡과 잔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잔을 받고 이 떡을 받아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 성찬을 행하는 최고의 의미인 줄 알고 우리의 남은 때를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성도의 삶과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정말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